안녕하세요.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하남 미사에서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 김가희입니다. 저 올해 2021년에 30살 됐습니다. 지금은 사촌 언니 카페에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카페 하기 전에 좀 일도 좀 배우고, 운영하는 것도 배우고, 사촌이 때문에 이사 오신 거죠? 그쵸. 근데 와보니까 집이 좋아서, 동네가 인프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잘온것 같아요. 저는 연기 전공했었어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연기가 제일 좋았는데, 조금 이제 살다 보니까 연기만큼 좋아진 게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직도 좀 제가 잘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지금 여기 와서 시작했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직구경도 한번 집 구경. 하나 해주세요. 아, 집 구경이요? 원룸이라서 볼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좀 다양해요. 스펙트럼이 조금 넓어서. 근데 일할 때는 좀 편하게,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일할 때는 좀 편하게 입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후드티에 그냥 바지, 청바지 같은 거 입는 거 좋아하고, 요즘엔 추워서 그냥 패딩? 패딩 같은 거 많이 입고요. 옷에는 솔직히 돈을 크게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신발을 좋아해가지고. 예전에는 나이키 그 오프화이트를 조금 드롤을 많이 해가지고 운이 좋아서 좀몇개 많이 당첨이 됐었는데,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다 팔았어요. 아, 제가 이제 옷을 입고 와요. 이사할 때좀 돈이 많이 들어서, 아, 이 짓을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다 팔았어요. 아, 너무 슬프네요. 최근에 다시 산 거, 다 팔고 다시 산 게, 이거, 이게, 컨버스 이거는 런스타 하이크인데, 아, JW 앤더슨. 컨버스 흰 색깔 운동화가 갖고 싶었는데, 딱 그때 마침, 불이 꺼졌나? 그때 마침 너무 디자인이랑 이런 뒤에 굽이랑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예쁜 사이즈 것 어떻게 되세요? 같아요. 아, 씨, 여자치고 조금 큰데. 대박인데 250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손발이 너무 커가지고, 250. 좀 넉넉해 신고, 꽉끈을 좋아해서, 신발은 좀딱 맞춰서 신는다기보다는 좀 넉넉하게 신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산것 중에 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조던 1 럭키 그린. 색깔이 영롱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정도예요? 이게 정가가 13만 9천 원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리셀 요즘 얼마 정도 돼요? 리셀? 제가 한 5만 원 정도 더 얹어서 산것 같아요. 가격 그래도 괜찮네요. 나쁘죠. 이게 여성 사이즈만 나와가지고 다행히 그렇게 리셀이 높지 않았어요. 쉐입이 여성화여서 아주 얇게 봐줬습니다. 지금 너무 내가 초롱초롱 얘기하고 원래 제가 좋아하는 거라 이렇게 가볍게 있어. 얘기하려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이 오프화이트, 이것도 약간 축구화처럼 생기긴 했는데, 따갑진 않아요. 진짜 가시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레깅스에 신으면 아주 예뻐가지고 잘 신고 있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포인트가 너무 예뻐요. 이것도 한 21만 9천 원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얘는 근데 좀 그래도 떨어지고 나서 샀어요. 초반에 좀막 올라갔을 때 샀다기보단 요즘에 그 크림에서 잘 나와가지고 사이즈에 따라서 또 그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얼마에 사셨어요? 이거는 만 원밖에 안 얹었어요. 진짜 잘렸죠? 꿀이네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사가지고 여기가 약간 변색이 살짝 됐어.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신을 거라서 다시 팔진 않으니까. 아, 너무 잘하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게, 아, 너무 꼬질꼬질해서 멀리, 멀리서. 나이키 98, 98 건담.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신고, 일할 때도 신고, 너무 편해가지고, 오래 신어도 다리에 무리가 안 가가지고, 제일 많이 신는 운동화인데, 저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거의 한 60만 원까지 갔었던 걸로 봤었어요. 2018년도에 다시 이제 재발매가 나왔어가지고, 그때 샀던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딱 약간 가을 겨울에 신기 참, 봄까지도 괜찮은데, 제가 봄에 신어봤는데 발에 땀이 차요. 발, 이게 보시면 되게 두껍고 소재가 좀 따뜻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가을 겨울에만 잘 신는 신발입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것도 여자 사이즈가 다 품절돼서, 저도 외국 사이트에서 간신히 멀리 물 건너서 왔던 친구입니다.
이것도 오프화이트 신발인데 색상이 현란해가지고 진짜 신발 포인트 줄 수 있는 옷에 입으려고 했는데 딱 한 번 신었어요. 잘 안 신게 되는 것 같은데 쉐입도 되게 특이하고 이것도 21만 9천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리세일은 그렇게 많이 안 붙었어요? 네, 이것도 리세일은 그렇게 안 붙었고 그냥 나이키 홈페이지? 거기서 바로 샀어요. 뉴발 딱 제일 인기가 좋은 993 그레이입니다. 이것도 재발매 이루어져서 최근에 샀는데 예쁘게 잘 신고 있어요. 솔직히 나이키보다는 조금 품질이 조금 좋아요. 왜 좋을까요? 일단 냄새 자체가 나이키는 약간 본드 냄새가 좀 강하다 싶으면 아시죠? 얘는 뭐랄까 약간 미국 냄새가 나요. 약간 나이키에서 중국 본드 냄새가 안 나면 정품이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미국 신발 좋아요. 품질이 아주 좋아요. 양쪽에 아주 잘 나와요. 얘네는 양쪽에 가끔 다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성이 잘 신고 다니는 디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더럽다. 죄송해요. 제가 신발을 명품이나 뭐 비싼 거를 잘 취급을 잘 안 해요. 그냥 신발은 신발일 뿐이어서 그래서 좀 많이 막 신어가지고 좀 더럽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선 티가 잘 안 나요. 나이키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커뮤니티 같은 게 어떤 것 같아요? 나이키 매니아는 당연히 하고 있고 요즘에 그냥 크림에서 한정판 그냥 쉽게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거 그냥 체크해놓고 가끔 알림 올렸을 때 확인했을 때 가격이 괜찮다면 바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많이는 안 사요. 한 달에 한 켤레 정도? 예전에 인스타 봤을 때 비싼 거 많이 사시던데. 그때는 산 게 아니라 제가 운이 좋게 드로우에 당첨이 돼가지고 정가에 샀습니다. 제가 나이키 손녀딸이 아니라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진짜. 하는 것마다 드로우가 다 돼가지고. 제가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정판으로 거의 800 벌었어요. 진짜 어이도 없고 제가 너무 당황할 정도로 됐던 게 컨버스 오프화이트. 그게 두 켤레나 됐었어요. 저희 나라에 몇 개 들어오지도 않고 일본에선 발매조차도 안 됐다고 해서 엄청 리셀가가 높았었거든요. 그걸로 일본 여행 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 뭐 하는 데인가요? 여기 너무 지저분한데 잠시만요. 저 여기는 이제 화장하고 그 향수, 제가 좋아하는 향수 같은 것들 막 많진 않아요. 좋아하는 거 그냥 조금 조금씩 옷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좀 뿌리고 하는데 제일 애정하는 거는 이솝태 씨 유자향이 들어가 있는 건데 남녀 공용으로 쓰기 좋은데 진짜 메종 마르지엘라 이 시그니처 택 같은 이런 거랑 여기 제가 벌어서 제가 산 명품 백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싸게 사서 150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일시불. 일시불. 이 가방의 특징은 이렇게 빼서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집어넣고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집어넣고도 쓸 수도 있고 그냥 엄청 작지도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룩에 다 어울리는 가방인 것 같아요. 가방은 겨울에 잘 안 들고 다니고 지갑만 그냥 반지갑 그냥 최대한 단촐하게 내 돈 내 산 화려한 것보다는 저는 약간 스타일이 방금 보셨다시피 좀 자주 그냥 쓸 수 있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으로만 좀 구매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한 30만 원 내에 샀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저렴하게 할인 쿠폰을 다 써서 그냥 화장품도 요즘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화장을 안 해가지고 지금도 화장을 안 했는데 지금 생얼이에요? 생얼은 아니고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만 했어요. 내 파데만 했어요. 그거는 좀 예의 같아서. 요즘 자주 쓰는 거는 닥터자르트 시카페어인데 1+1으로 사서 하나는 다 쓰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제가 원피스 최애 초파. 초파도 지금 다 이제 시리즈가 다 달라요. 이게 다 유명한 애들이라서 한 번씩 설명해주세요. 무슨 초파인지. 진짜 저 아까도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술을 많이 좋아하는데 항상 쟁여두면 제가 그냥 홀짝홀짝 다 마셔버려가지고 원래 세 병은 무조건 꽂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빈병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그레이구스라고 위스키 보드카인데
맛있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주종이 어떤? 와인 좋아요, 와인. 와인을 좋아해서 제일 떫고 풍미가 강한 술만 많이 나는. 이제 누가 놀러 오면 공기와 윷놀이, 전통놀이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고스톱도 좋아하고 카드게임도 좋아하는데 최근에 그 신서유기에서 윷놀이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했는데 진짜 꼭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무슨 책을 보통 읽으시는 건가요? 아, 이거 장식이에요. 없어 안 보면 안 돼요. 이거 율마인데 제 반려 식물입니다. 근데 얘가 물을 매일 줘야 된대요. 저희 엄마가 꽃집을 하시는데 엄마가 선물로 주셨어요, 여기 오면서. 근데 이거 지금 보이는 쪽은 살아있는데 안 보이는 쪽이 얘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햇빛을 좀 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물만 많이 먹는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관상용인가요? 네, 관상용. 뭔가 약간 삭막한 곳에 그래도 초록초록한 식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잘 안 키우는데 이런 것도 그냥 불쌍해라 나를 만나서. 어떡해. 저는 여성스럽진 않고 좀 독립적이고 좀 외향적이지만 속은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A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서도 좋아하는데 혼자 있는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혼자 여행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서른이 됐잖아요. 그래서 20대 마지막 여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딜 가면 좋을까 하다가 고즈넉한 곳을 가고 싶어가지고 전주를 갔다 왔어요. 전주 가셔서 뭐 하셨어요? 술만 마셨어요. 그냥 숙소에서 그냥 다 포장해서 숙소에서 계속 술만 마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서른이 되셨군요.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를 거기서 보냈습니다, 혼자. 일단 저도 지금 창업을 하려고 예정이라서 제 거를 하나하나씩 채우는 공간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가게 카페가 그런 게 일단 30대 초반의 목표라면 목표인 것 같아요. 내년 초쯤 봄이 되기 전에. 그럼 이제 사장님 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요?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배가 고픈데 그래도. 이걸 재밌게 볼까요? 다? 자, 하여튼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아, 이거 이상해.